오늘은 화랑전후 11년 후 만남 행사가 있는 날. 11사단 장병들이 손님 맞이 준비로 막바지 부대 단장에 한창입니다. 부대 청소는 물론 11년 전 봉인하여 묻어둔 타임캡슐을 개봉할 삽까지 가지런히 정돈해 둡니다. 일단은 여기를 보면 알겠지만 이 화랑전후 11년 후 만남의 날 행사 해서 이제 2011년 11월 11일. 그러니까 11사단이니까 화랑사단이 11년 11월 11일 날을 날짜를 특별한 날로 정해서 우리 화랑사단이 다시 만나는 날이다. 이 타임캡슐 안에 어떤 것들을 당시에 이렇게 넣어놨을지 그게 상당히 궁금한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타임캡슐 안에다가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앞으로 11년 후에 나에게 쓰는 일종의 편지를 여기에다 묻어놓은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의 마음, 초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편지를 써서 각자의 편지를 이렇게 여기에다 묻어놓았고 이쪽에 우리 부대 쪽에는 이제 자시나 솔이 많으니까 솔잎줄을 담가서 여기 아래는 또 솔잎줄을 담그라가 솔도 담그라고 그래서 야. 사람들이 참 이곳 11사단에서 이제 헌신을 한 장병들이 정말로 정말 오랜 시간 지나서 그 전우들과 함께 이 캡슐을 열어봤을 때 상당히 큰 감동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11년 전 장병들은 어떤 미래를 꿈꾸며 군생활을 하였는지 개봉 순간이 기다려집니다. 화랑 전후 11년 후 만남. 부대 점검을 마치고 행사장으로 향하는 길. 이게 당연한 의무로서도 받아들여지지만은 또 어찌 보면 우리 각자가 어떤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하는 정말 값진 시간들이란 말이지. 한 번밖에 겪을 수 없는 시간.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미래에 나 자신이 그 시간을 정말 열심히 보낸 후에 특히나 그 모든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전우들끼리 같이 이겨냈던 그 시기를 다시 되돌이켜 본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겠지만은 정말로 어떤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벌써 이렇게 상상하는데 벌써 이렇게 약간 소름이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정말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을 것 같고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진짜 각 군에서도 그렇게 하나 만들어서 전통으로 이렇게 이어가도 굉장히 좋은 문화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행사장에 가까워질수록 오늘 행사의 의미가 되새겨집니다. 화랑 전후 11일의 만남은 어떤 모습일까요? 전우들과의 감격적인 회우는 얼마나 감동적일지 기대가 됩니다. 장거리 행군을 많이 하기로 유명했던 육군 11사단은 이제 막강한 전투력을 갖춘 최정예 기계화 보병사단입니다. 각기 자신의 소속 부대로 온 선배 전우들이 후배들의 생활관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생활하셨던 곳에 왔는데 참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좀 이따가 이제 후배 전우님들과 이제 시간을 마련할 텐데 여기 보면 이제 포반 생활관, 포반 또 장병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예, 네. 예, 그럼 기대하시네요. 예, 좋은 말씀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후배의 만남, 방문한 선배들을 후배들이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대화의 시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단절된 시간이 아닙니다. 선배 전후의 말에 후배 장병들은 주의 깊게 귀를 기울입니다. 군생활에 힘이 될 값진 충고입니다.